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시피 메이커 진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리 영상이 아닌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무쇠팬 길들이기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칼 비터사의 이 손잡이가 달린 무쇠팬을 샀는데요. 무쇠팬을 산 직후에는 시즈닝이라는 프라이팬 코팅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무쇠팬에 있어서 이 프라이팬 코팅 작업이 진짜 중요한데요. 프라이팬 코팅 작업만 해줘도 무쇠팬의 수명이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무쇠팬을 잘 코팅하면은 진짜 이거 하나로도 몇십 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무쇠팬을 코팅하는 작업을 시즈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즈닝 작업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즈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시즈닝은 정확히 말하면은 오일을 이용하여 프라이팬 표면을 코팅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제가 이왕 시즈닝 작업을 보여드리는 김에 일체형 무쇠팬의 시즈닝 작업과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무쇠팬의 시즈닝 작업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약간 달라서 같이 보여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서론 이만하고 바로 보시죠. 고! 네 여러분, 먼저 무쇠팬 시즈닝에 앞서 제가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무쇠팬, 키친타월, 가장 중요한 이 아마시유 플렉시드 오일입니다. 무쇠팬을 코팅할 때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게 되면은 무쇠팬에 코팅이 잘 안 될 뿐더러 코팅이 되어도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상한 코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아마시유는 건성류에 속하는데요. 건성류는 기름을 실온에 놔뒀을 때 빠르게 기화하는 성질, 즉 빠르게 마르는 성질의 기름을 건성류라고 합니다. 무쇠팬 시즈닝은 달궈진 무쇠팬에 기름을 두르고 그 기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코팅제로 변하는 과정인데요. 아마시유 플렉시드 오일은 건성류이기 때문에 빠르게 마를 뿐더러 끈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쇠팬 시즈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이 건성류 아마시유입니다. 기름은 건성류와 비건성류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성류는 아마시유가 있고 비건성류에는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간혹 올리브유로 무쇠팬 시즈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올리브유로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올리브유로 시즈닝을 하시면은 겉이 끈적거려서 나중에 별로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준비물이 이 정도면 됐고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구나.